가상화폐 투자에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는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적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죠. 비트코인. BTC라고 치시면은 비트코인 이렇게 나타나죠. 비트코인이 지금 한 13,000달러 정도다라는 거고요. 또 보시면은 여기 1년으로 놓고 보시면은 원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가 이렇게 볼수 있죠. 작년 12월에 한 900달러 했다가 지금 최고점이 대략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은 14,000달러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본그 요약 보시면은 월간 의견이 거의 매수 의견 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은 현재는 한 620달러 정도 하고요. 요것도 1년간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한 7달러에다가 지금 최고점이 한 8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한 열몇 배 정도 뛰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열몇 배가 아니죠. 7달러에서 800달러니까 한 120배 정도 뛰었네요. 120배 정도 뛰었고, 기술적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동평균이 적극 매수, 기술적 지표 적극 매수, 요약 적극 매수다라는 거고요. 여기 밑부분에는 뭐, 그, 캔들스틱 패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폭등했던 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XRP죠. 리플 비교하기 쉽게 달러로 보시면은 지금 한 0.89달러 정도, 0.9달러 정도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가 리플도 1년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시세를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0.3달러다가 최고 많이 갔을 때가 외국 시장에서는 한 1.1달러 정도 간 거, 1.2달러 정도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올해 한 10배 정도 폭등한 코인이고요. 이것도 기술적 지표를 보시면은 뭐 이동평균이 매수, 기술적 지표 적극 매수, 요약 적극 매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당히 많이 또 오른 코인 중에 하나죠. 마이너 코인인데 버즈 코인입니다. 버즈 코인도 달러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0.2달러 정도 되고요. 한10% 정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1년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시세를 보면은 작년 연말에 0.05달러였다가 지금 뭐 최고점이 0.2달러.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원래 많이 오른 그 종목 중에 하나고요. 버즈 코인은 뭐 익명성이 강화된 마이너 그룹에 속하는 코인입니다. 이것도 의견 보시면은 월간으로 뭐 이동 평균은 중립이고 기술적 지표는 매수고 요약은 중립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가상화폐를 사실 때 여러분이 뭐꼭 기술적 지표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이 사시고자 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의견들을 참고해서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시면 더 좋은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